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카트라이더 출발!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태칸입니다. 오늘은 김태칸의 초보빌드 공략 제29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9탄 영상은요, 여성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와, 사진도 있는데 이게 나와도 될란지 모르겠는데, 이 본인 사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쁘네요. 일단 사진을 보도록. 아, 사진이 난다. 네, 일단은 그 선정된 댓글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엘 공주님께서 아이고, 예, 아, 사진이 깨지네. 자, 리엘 공주님께서 김태칸님 빌리지 손가락 2 초보비드 공략 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 사진 이뻐요. 여성분 맞겠죠? 네, 공주님. 우리 리엘 공주님의 빌리지 손가락 2 초보비드 공략을 한번 지금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쉽고 간단하게 빌드를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엘 공주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일단 선정된 맵을 먼저 보고 바로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은 이렇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합쳤죠. 그래서 빌리지 손가락 2가 됐어요. 이렇게 이게 됐죠. 이게 이렇게 손가락을 합쳤어요. 빌리지 손가락 2 한번 난이도는 4개고요 난이도가 4개인 만큼 우리 리엘 공주님께서 이 빌드를 보고 공방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빌드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엘 공주님의 미션 빌리지 손가락 2 경기 출발. 자, 풀들 반대키 승부 쓰시고 풀들 반대키 승부를 쓰시고요. 그런 다음 여기서 이제 지름길 타면서 부스를 씁니다. 승부 또 풀들 반대키 승부 부서 쓰지 마요. 일단 풀들 반대키 부서 날리세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풀들 반대키 하면서 부서 계속 이제 부서를 써요. 계속 풀들 반대키를 하면서 부서를 쓰시고요. 또 풀들 반대키 하면서 부서를 연달아 계속 씁니다. 풀들 반대키 승부 풀들 반대키 승부 풀들 반대키 부서 여기서도 계속 부서를 연달아 써요. 자, 그리고 풀드립 반대키 승부 풀드립 반대키 부스터 이렇게 써주시고요. 점프 드립 하면서 풀드립 반대키 승부 쓰시면 부스터가 저 앞에서 차겠지 않네요. 풀드립 반대키 승부 쓰시면서 부스터 써주시고요. 또 하나 부스터를 더 쓸게요.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되겠죠. 승부 쓰시고 열면서 부스터 아까랑 똑같이 됐죠. 여기서 부스터를 써주시고요. 자, 계속 부스터를 씁니다. 계속 부스터를 계속 부스터를 써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풀드립 반대기 승부 풀드립 반대기 지름길 잘 타셔야 돼요. 지름길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디서 드리프트 넣는지 잘 보시고 연습하셔야지 지름길 잘 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구간 지름길이 어려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부서 써주시고 풀드립 반대키 승부 써주시고 아 승부 안나가네요. 자, 그리고 부서 써주시고 풀드립 반대키 승부 부서 이렇게 하시면 56초가 나옵니다. 와, 빌드 최고다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빌드 굉장히 좋아요. 우리 댓글 달아주신 리엘 공주님께서 굉장히 만족했으면 좋겠고요. 네, 미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분 처음으로 여성분께서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리엘 공주님 미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김태칸의 초보빌드 29탄 미션 성공했고요. 자, 이 영상에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초보빌드 맵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선정해서 선정되신 분의 그 맵으로 달려드리고요. 그리고 차 옵션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차 옵션도 상세하게 써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해저 숨겨진 보물 초보빌드 알려주세요. 차는 코튼구 노강에다가 펫 떼고 플랜트도 빼고 달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뭐 그런 식으로 그 옵션을 맞춰서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 차 옵션이 없으면 그냥 저는 풀파츠 풀강에 좋은 차 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제 초보비도 공략 꼭 도움이 되셔갖고 공방에서 1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영상이 30탄이에요 오늘까지 29탄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30탄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모두들 안녕.